아니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실험을 하나 하던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왔는데, 여러분 메이플에 방어도 있는 거 알아요? 방어도? 스탯창에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겠지만 방어력이라는 스탯이 있어요. 요거를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어빌리티 갖다가 실험을 하던 도중에 하나 발견을 한 게 있어요. 방어력에 몇 퍼센트만큼 고정 데미지 추가 라는 아무도 안 쓰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서 서술된 거는 메이플은 1억 단위로 데미지를 고는 게임인데 방어력이 50% 해봤자 3만 4만 내지를 대체 어디에 써야 되냐, 아무 쓸데없는 잡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데미지가 1이라면 그래서 공속빠른 스킬 하나를 적은 레벨에 가지고 있는 애랑 방어력을 극단적으로 높인 다음에 그 어빌리티를 채용하면은 우리가 몰랐던 방식의 어빌리티 활용법이 나오지 않겠나.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엠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엠버가 1레포터 속삭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장 공격 속도가 빠르거든. 방어력을 극단적으로 높인 다음에 알까기를 해서 경험치를 버는 방식, 이렇게 하면은 그 어빌리티가 좀 의미 있는 방식을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 아니 당연한 건데, 아니 쓸모없는 거 맞아요. 어떤 식으로도 쓸모가 있게 만들어주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김춘수의 건 몰라요?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지 깨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아 이게 일단은 나도 지금 실험을 안 해봤어.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몰라요. 예. 사실 데미지가 1억 단위였던 게임에서 만 정도 올라봤자 이게 티가 전혀 안 나다 보니까, 사실 그 어빌리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걸? 일단은 이 스탯들은 나 힘 찍을게요. 힘이 그나마 방어력을 제일 많이 줘. 이게 1 찍을 때마다 2인가 주거든? 그럼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 지금 데미지가 얼마 박히는지. 아 맞네, 1바퀴죠 지금은. 예. 이게 내가 고뎀을 늘리고 나서 고뎀 수치만큼 실제 데미지가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씨발 이게 왜 고뎀이라 적어놓은 거야. 예, 일단은 그럼 어필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에픽 바로 왔다. 여기서 유니크부터 크게 등장을 해요. 방어력 어! 야 바로 왔다 나이스. 유니크부터 아 이거네. 그래 이거 방어력이 20%만큼 데미지 고정값 증가 이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20% 굉장히 값이 낮죠? 일단은 이거를 레전까지 올려보아서 레전에서 50%까지 등장을 하니까 예 레전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5만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씨발 돈 아까워. 아이 씨발 아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실험합니다. 아까는 데미지 1이 떴었는데 데미지의 38%니까 지금 방어력이 2600이거든요 데미지가 아까 1 더해서 반올림해서 990 뜨면 되는 겁니다. 38% 예, 데미지 990 갑니다. 어? 아! 고뎀이다. 나이스. 방어력을 더 올리고 해야 되냐 이거? 방어력을 여기서 더 어떻게 올려야 되냐? 이게 한계점 아닌가? 안 되겠다. 야 방방망 맞추고 와야겠다. 기다려봐. 어! 방세줄! 야 방세줄 떴다! 방방망 떴다! 와 방어력 4438! 야 할만하다! 아 씨발!